석고보드를 하차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석고보드를 받쳐줄 고인목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화주분 보고 고인목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우리 화물차 또 사장님은 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내려놓기로 합니다. 그러나 이제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정석적인 작업이 아니죠. 지금 발이 좀 덜 들어간 상태예요. 빼기 좋게요. 그래서 가운데도 하나만 고여주고 우선 발을 빼게 되는데 이게 넘어갑니다. 그때 이제 대부분 지금 저는 이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지게차 잘못으로 판단을 해버리죠. 자, 이제 보십시오. 바닥에 놓고 발을 빼는 거, 이게 정말 안 좋은 방법이죠. 저 밑에 보도블록도 다 기스가 나게 돼요. 자, 이렇게 놓고 발을 어느 정도 뺍니다. 그럼 발을 빼고 나서 저 나무를 또 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기 위해서 발을 어느 정도 뺀 다음에 다시 석고보드에 들어주는데 잘 보시면 아시지만 이 석고보드는 일반 석고보드와 또 틀려요. 더 무겁고 조금 더 있죠? 한 파레트보다 조금 더 있는 거예요, 상태가. 그러다 보면은 무게중심이 잘못 들었을 때 위에 들려 있어갖고 쏟아질 확률이 높아요. 근데 여태까지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넘어집니다. 지금 이제 발을 잘 못 빼니까 밑에 고인 나무를 너무 깊이 넣었단 얘기예요. 그걸 좀 빼기 위해서 저보고 좀 더 들어가라 그래갖고 다시 또 이제 아슬아슬하게 들어줍니다. 틸트로만 약간만 안아주는 거죠. 많이는 못 들고. 이 상태에서 저 나무를 좀 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데꼬질을 한다 그러죠.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 나무 자체가.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석고보드가 앞으로 쏟아지죠. 즉 가만히 있어도 진짜 수평이 아슬아슬하게 맞은 상태인데 화물차 사장님이 그 나무를 빼기 위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중심이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. 그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블랙박스가 없었으면은 지게차가 잘못해서 넘어간 걸로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정확히 원인을 파악했죠? 가만히 있어도 넘어갈까 말까 한 상황인데 밑에 나무로다가 빼기 위해서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죠? 그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지게팔 받침이 없을 때는 석고보드 위아래는 이제 못 쓰는 석고보드이기 때문에 맨 위에 그 한 장 또는 한 장 정도를 포기를 해갖고 그걸 칼로 갈라서 지게팔을 받쳐갖고 빼야 돼요. 하여튼 무리하게 작업하다 보면은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. 물론 저렇게 넘어갔을 때 아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. 그 넘어가는 순간 뒤쪽으로 사람이 한 명이 지나갔었거든요. 어느 순간 안 보였는데 그분이 다행히 거기 깔리진 않았더라고요. 일단 석고보드 파손되는 것보다 사람이 안 다쳐야 되잖아요. 하여튼 여기는 저 상태로 마무리는 했습니다. 다 내리고 뭐 결제까지 다 받았는데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죠. 저기 정말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. 지게팔 받침대가 없으면은 무리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게팔 받침대가 있을 때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어쨌든 감사합니다.